상명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남영길, 곽동기, 전성환, 정진욱, 정강호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고요. 단국대학교는 권시현, 원종훈, 하도연, 윤원상, 홍승규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에는 차출에서 이제 나와서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이후로도 상명대학교 좋은 오늘 시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공 끌어냈습니다. 단국대학교 시작 포인트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상명대학교 공 끌어냈습니다. 정진욱 오른쪽으로 그대로 올라가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골 밑에서 에이패스 하도연입니다. 시원하게 공격 농구 오버헤드 패스 골 밑에서 정강호입니다. 외곽 쪽에서 샤클락 5초, 4초, 3초, 2초 단국대학교 샤클락에 쫓겨서 던졌습니다. 성공시켰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정강호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이에 3점을 골밑 정강호의 석점이 터집니다. 뭐 좀 이상윤 감독은 네. 지금 와 있는 선수들 팬들보다 네. 그런 플레이를 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와 중고 정강호 선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민 안쪽으로 치고 들어갔는데요. 공 끊어냈습니다. 단국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점퍼 두 점 성공. 높게 튀어올랐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아웃넘버 3대1인데요 패스게임 골밑 2점 성공. 3쿼터쯤이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원종훈이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하도연 골밑에서 2점 성공. 샤클락 3초 밀고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정강호 골밑에서 득점을 득점 개발책. 외곽 쪽으로 나와있고요. 킥아웃 탑에서 던집니다. 석점이 터집니다. 다시 한번 권시현이었고요. 클락 12초 남았고요. 바운드 패스 정강호 탑에서 석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단국대학교 이제 샷클락 3초 게임 클락 2초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2쿼터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탑으로 왼쪽 선택 오버헤드 패스 베이스라인 한 바퀴 돌면서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하도연에게 길게 뿌려줬고요. 외곽 쪽에서 윤원상 석점이 들어갑니다. 2쿼터 남은 시간 5분 42초고요. 단국대학교가 5점 앞서 있습니다. 골 밑에서 플로터 2점 성공. 빠르게 속공 하도연과의 패스 플레이 이걸 끌어내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앞쪽으로 정진욱 뒤쪽에 남영길 선수를 봤었는데요. 압박 수비를 끌어냈습니다. 상명대학교 아웃넘버 4대1인데요 정강호가 골밑 성공. 네, 이런 플레이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정강호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신이 직접 하지만 뒤에서 긁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 아주 보시죠. 뭐 블락을 해라 뭐 나는 계속 잡아낸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접전을 펼칠 때는요. 와이드 오픈 접전 가져오면서 이 쿼터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5초 남았습니다. 단국대학교 마지막 공격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외곽 쪽으로 튀어나온 공 그대로 골 밑에서 반전은 상명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백보드를 막 말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탑에서 전송환의 석점 터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오른쪽 좌중간에서 석점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한우연 골 밑에서 밀어붙입니다. 골밑 성공. 전성환 찔러줬습니다. 김한솔 투어점 성공. 확실히 김한솔이 들어가면서 상명대학교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한 높이가 나올 것 같고요. 상명대학교 다시 한번 실책으로 단국대학교에게 공격권 넘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 다시 한번 보시죠. 하도연이 왼쪽으로 공을 없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남영길 석점 남영길입니다. 네, 전송환 뒤쪽 내중공을 다시 한번 끌어냅니다. 단국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권시현 두 점 성공.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46대 44 뒤쪽으로 홍순규 공을 쳐냈습니다. 상명대학교 공 끌어냈습니다. 빠르게 속공 5명 4명 권정훈이 마무리 짓습니다. 양팀 선수들 천안 라이벌 매치를 벌여주고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2점 성공시킵니다.
올라가지 않았고요. 홍순규 공 건네받았습니다. 화려한 플레이 홍순규의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시킵니다. 하도연 공 건네받았습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윤원상 골 밑에서 오. 페이드웨이 두 점 성공. 이제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선수 한 명 이겨냈고요. 오. 오른쪽에서 공 건네받았습니다. 공 따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반대편에 선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이겨냈습니다. 남영기 호호 상명대의 기세를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원시현 파고 들어갑니다. 블락 성공. 과감하게 블락으로서 정확하게 해주면서 다시 보시죠. 네. 아, 정확하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은 더 최전을 출전권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공 끊어낸 이후에 점퍼 성공시킨 우리는 단국대학교 7점 차 앞서 있는 단국대학교인데요. 엘리웃 골밑 들어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앞쪽으로 남영길 단독 돌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아직까지 7점 차이. 다시 한번 공 끊어냈습니다. 전송환 남영길 탑 쪽으로 밀어줬고요. 반대편에 곽정훈, 곽정훈의 석점 곽정훈입니다. 지금 2점으로 인정된 걸로 보이고 2점이었나요? 네. 네. 선수를 맞춰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빠르게 앞쪽으로 권태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도연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먼 거리에서 밀고 들어가 봅니다. 팀인 들어가지 않았고요. 곽정훈 뒤쪽에서 성공시킵니다. 이대로 경기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상명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천안 라이벌 더비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기였고요. 단국대학교가 5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